이 세계관에서 신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한 소녀. 밥은 먹었냐? 아니 뭐 최 선생 가신 건 가신 거고 일 얘기 좀 해. 야 재석영, 나 작업 하나만 해주라. 됐어, 만해. 이런 이씨. 변모형이 미쳤냐 너? 죽고 싶어? 어, 야. 어, 미안, 미안. 어, 야, 내가 좀 흥분했다, 야, 그치? 부탁 좀 하자. 그렇게 연모형에게 배신을 당한 자경은 복수를 결심한다. 어디 갔어? 혹시 나 찾아왔냐? 네가 차자경이구나. 연모형 그 개새끼 보냈냐? 웃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경은 차갑게 가라앉는다. 니들이 날 잘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줄게. 짐들 챙겨라! 우리 잠수 타야겠다. 나 같은 년 안 만나게 좀 착하게 살지 그랬냐? 괴한들의 습격을 방어한 자경은 무언가를 회상하게 된다. 배고프냐? 가자. 일단 씻고 밥부터 먹자. 그렇게 자경은 다음 행선지인 인천으로 떠나게 되는데. 헤이 러시안. 저 새끼가 왜 여기서 밥을 처먹고 있어? 방금 있냐고. 와, 와, 요즘 여기 음식도 제법 맛있어졌네. 응? 형이 좋게 물어볼 때 좋게 대답을 해야지. 해장국만 먹어서 그런가? 응? 먹을 만한데요? 이거 뭐냐? 동작 그만. 네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나 찾고 있었죠? 어? 합주하겠습니다. 탄주. 아니. 대신 전 이 일에서 좀 빼주시죠. 떠들 나가!
그만 널 쳐먹고 빨리 나가! 이러면 최 국장 이제 정식으로 소환해도 될 것 같은데. 까불던 러시아 무기상인들을 한순간에 학살하는 작용. 그래서 연모양이 어딨냐고. 그렇게 작용은 부산으로 출발해 그곳에서 임상을 만나게 되는데. 연모양이 어딨어? 아, 작용아. 역시 또 뵙네요. 저기요, 그 혹시... 아니 됐어. 조상심 관심 없거든. 꺼져 씨발. 그러게. 오. 제 우리가 데려갈게. 뚜껑이 없으니까 훨씬 낫네. 헤이 브로, 여기까지만 해. 응? 연모용인 죽였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행이네. 벌일 끝나면 초국장 머리는 따로 보내줄 테니까 가서 얌전히 기다리고. 응? 걘 내가 꼭 좀 봐야겠거든. 우리 일은 잠시 멈추시고 같이 좀 가주시죠. 우리 더는 동맹의 균을 일으키지 말자고. 잠깐만, 뭔 소리야? 연모용 씨가 나타났답니다. 아이고. 지금 어딨대, 그 새끼? 작용은 연모용을 찾아 마지막 행선지에 도착하게 된다. 근데 두 사람 꽤 오래간만 아닌가? 응? 인사 좀 해. 내 이름은 아세요? 야, 연모용 거기 있냐? 대답을 하는 새끼들이 있어. 야, 금연이야? 아, 연모용 씨, 고맙다 이 개새끼야. 됐어? 넌 뭐냐? 야, 너는 좀 고만 깝죽 될 수 없냐? 작용의 뒤를 이어 연모용과 최국장 그리고 폴이 도착하게 된다. 아이 씨발, 왜 나를 볼까? 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래 좋아,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아, 글쎄. 그만 진정하라고, 새끼야. 작용은 처음으로 흑화하게 된다. 지셨어? Next. 나는 씨발 모른다니까 진짜. 최작영. 최작영? 그냥 또 누구야?
때마침 최국장을 구하기에 임상이 나타난다. 타이밍 기가 막히죠. 쉬워 이거. 설마 내가 못 쏠 것 같아? 아이씨, 이거 뭔데? 저 설마 이게 맞습니까? 복권. 뭐야 이거? 뭐가 자꾸 끼어들어오는데? 스스로 복근을 컨트롤하는 작용은 2차적으로 각성하게 된다. 근데 씨발 대체 이거 뭐야? 미안합니다. 이건 아주 민감한 나란 일이라. 너 누구야? 잠깐 가만 있어봐. 그냥 죽여. 아, 이 새끼 뭐야? 죽이긴 뭘 죽여? 잠깐 가만 있어보라고 이 새끼야. 일단 연모형한테 가지고 우리 볼 일은 그 뒤에 보기로 했지. 이미 포리스와 싸운 적이 있는 작용은 대상을 통해 응용하게 된다. 어, 영감! 나와, 이제! 연모형한테 가야지! 야, 장근, 없지? 아, 그치. 이제 우리 볼일 봐야지. 여기, 여기, 여기. 조명해줘! 강력한 힘을 가진 폭군에게도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이었다. 그 흑혈 녀석이 제 멋대로 날뛰거든요. 우리가 아빠를 발견한 건 시화공단 쪽 수질 정화단 주차장이었다. 무슨? 시간 없다. 못 알아볼 뻔했지만 문신을 보고 알았다. 그때 잠깐 울컥했지만 딱히 슬프거나 하진 않았다. 해가 뜰 거야 이제. 빨리 가. 아주 어두운 곳을 찾아. 그들이 널 찾을 거야.
촉각은. 그래서 그땐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려 했다. 그때는. 빨리 가라. 떨어지면 너도 죽고 우리도 다 죽어. 씨발 진짜. 최국장은 작용을 도와주게 되고 그 틈에 사국장이 나타난다. 너도 해동원이었냐? 어딨냐, 복군. 이번엔 니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 복권은 우리 거야. 잊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드라마 폭군. 마녀 박훈정 감독의 각본이기도 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 감독의 두 작품으로서 과연 마녀의 구자인과 폭군의 최자경이 한 세계관에서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